안녕하세요, 한비TV의 한빛입니다. 네, 오늘은 팰리세이드라는 현대 자동차의 대형 SUV가 있어요. 그거를 받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무료는 아니고 제세 공과금을 25% 내야 됩니다. 그 정도면 그래도 무료죠? 네. 방법은 또 19년도 11월 30일까지인데요, 이벤트 기간이. 현대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합니다. 그리고 전시장 방문해서 스마트뷰를 이용해서 이렇게 QR코드를 찍으셔서 네, 이벤트 홈페이지에 응모를 하시면 되는데요. 실시간 추첨으로 타이어 호크벨트, 도어 가드, 그 다음에 계약금 지원 10만 원이 있는데요. 여기서 12월 4일 날 1등은 팰리세이드 V6 3.8 익스클루시브인가요? 네, 이거 한 명을 받을 수 있어요, 이거. 그러니까 딱 내일까지죠. 1등 경품은 제세 공과금 22% 발생하니까요. 그 점을 알려드리는데, 현대 자동차 임직원하고 대리점 인원은 경품 추첨에서 제외됩니다. 그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이게 쉽진 않아요. 저번에도 저도 막 다른 자동차 K5 응모했었는데, 누가 받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저는 안 됐어요. 네, 저번에도 아반떼 올해 초에 응모했었는데, 저는 아이스크림 받았습니다.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. 당첨됐다고. 그래서 저는 아반떼 당첨됐는 줄 알았는데, 아반떼 이벤트에 그 밑에 읽어보니까 아이스크림 당첨됐다고. 아무튼 뭐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나요? 11월 5일 날 당첨되시면 이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시 방문 고객 이벤트인데요. 이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걸 알리면서 이벤트를 하는 건데요.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생각보다요. 그러니까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저도 응모를 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 나누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? 한 명인데 뭐 제가 되면 되는 거고 저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. 여러분이 되면 좋겠는데 뭐 필리세이드가 당첨되시면은 뭐 좋겠네요. 요거 요 방법을 쓰시면 필리세이드 받을 수 있다는 거 네, 알려드립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